베이징 올림픽에 처음 도입된 탁구 단체전. 대한민국은 싱가포르에 패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동메달을 놓고 마지막 결전에 나섰다. 동메달을 두고 마주선 상대는 일본. 단식 2경기를 이기고 맞이한 복식에서 듀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베이징 올림픽 때는 또 단체전이 처음으로 생겼었고 개인전에서는 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격 같은 것이 단체전은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분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동메달을 마지막에 따서 좀 그 교차가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4년이 지난 지금 그녀들은 런던에서 그 이상의 성적을 노리고 있다. 올림픽 3회 연속 출전, 2회 연속 메달 획득. 경험과 노련미를 앞세워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마더니 김경아. 김경아의 단짝이자 환상의 콤비, 공격하는 수비수 박민. 단체전 단식과 복식에서 승리를 이끈다는 가득. 그리고 새로운 얼굴 막내 석하정. 17살 때 오직 올림픽 무대를 밟기 위해 한국을 찾은 그녀. 하지만 태극마크 달기는 쉽지 않았다. 훈련 파트너로 7년, 귀하하고 5년, 12년을 기다린 끝에야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석하정. 그렇기에 그녀에게 올림픽은 더욱 특별하다. 올림픽이요? 운동선수로서면 모든 종목 다 그 올림픽이라는 거 다 제일 큰 거잖아요. 12년 동안 기다리는 거 이제 올림픽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그런 거 되게 좋았어요. 10년 된 경험으로 팀을 이끄는 김경아. 뚝심으로 팀을 바치는 박명. 여기에 패기의 젊은 피 석하정. 그녀들의 올림픽 준비는 모두 끝났다. 여자 탁구단이 이번에 런던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화이팅!